어, 준영! 나와. 형, 여기 어떻게 왔어? 어, 아영이한테 갔다가 근처에 선배 개업식 있었거든. 그래도 한때 내 환자였는데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. 형이 무슨 응원을 해, 복주를! 야, 너 왜 그래? 화를 내고. 걔가 좋아한다는 사람 바로 형이란 말이야. 복주가 형 좋아한다고! 그래서 비만 클리닉도 몰래 다닌 거고! 형한테 역도하는 거 들키고 나서도 힘들어했어. 형이 자기를 뻥쟁이로 알면 어쩌냐고. 그런데 하필 여길, 여길. 걔도 여자야, 형. 자기가 짝사랑하는 남자한테 역기 들면서 이그러지는 지 얼굴 보이고 싶겠어? 그러니까 그냥 가, 형.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, 복주. 아, 깜짝이야. 야, 이거 왜 내 얼굴이 나오냐? 나 아재가 나타났네. 참, 여기 셀카 모드잖아. 오, 확 대박. 오. 야, 야, 복주 진짜 이쁘다. 야, 와, 진짜 이쁘진 않지. 이쁘지 입만. 자, 어제 애들 많이 썼고 또 좋은 소식이 있다. 꽃이? 아, 제가요? 자, 얘들아, 그 우리 학교 몇몇 부 지원해주는 NS은행 알지? 네! 그쪽에서 드디어 우리 역도부도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! 아이들은 우리 역도부에서 벗어나는 겁니까? 아, 눈치 안 보고 간식 먹어도 돼요? 그럼. 뭐 이렇게 금수저까지는 아니겠지만 먹는 거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지? 야, 어쨌든 수고들 했고, 또 경기 끝났다고 이렇게 풀어지지 말고 전원 기록 갱신하는 그날까지 파이팅하는 걸로! 네! 맛있게 먹어, 빨리! 빨리 가서 먹어! 야, 복주야, 가발 새냐? 어제부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그러게, 어디 아파? 아니면 어제 대회 때 너무 용 써서 몸살 난 거 아니야? 아니야, 괜찮아. 이게 누구십니까, 어? 어제 스포츠 뉴스에 나온 역도계의 샘물! 김복주님이 아니십니까? 어떻게 저기 사진 한 방 찍어도 되겠습니까? 어? 사진! 아, 저기 함부로 사진 찍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. 얼른 가세요. 저희 언니 식사 끝내실게요. 저기 나 입맛이 없어서 먼저 갈게. 천천히 먹고 와. 야, 복주! 야, 나도 먼저 갈게. 내 것 좀. 어? 야! 야! 큰일 날 뻔했잖아! 정신 안 차려? 미안. 아니,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네 몸한테 미안해야지. 그냥 몸도 아니고 전국대회 1등한 몸인데 귀한 줄도 모르고. 먼저 갈게. 야, 너 밥도 다 안 먹었잖아. 그래갖고 이따 쇠덩이 들고 운동하겠냐? 네가 뭐 먹을지 몰라서 골라 먹으라고. 응, 고마워. 야, 너 진짜 대단하더라, 김복주. 아, 난 유망주 그러길래 고려해봤자 지가 보고 싶었는데 너 이번에 기록도 경신했다며? 뉴스 보고 내가 주변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아냐? 야, 먹어. 용돈 아주 탈탈 털어서 왔구만. 어. 아,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, 임마. 기록까지 세우고 완전 날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? 1등 근처에도 못 가보는 열등감 생기게, 진짜. 자, 먹어. 너 이거 완전 좋아하잖아. 어우, 날 되게 춥네. 야, 나 옷 좀 벗어줄래, 뚱아? 야, 됐어, 농담이야, 농담.
아, 힘 좀 내라고. 아니, 누가 보면 네가 세 경기 연속 실격패 당하고 빌빌거리는 애인 줄 알겠어. 힘 좀 내. 어? 야, 그러면 내가 괴롭힐게. 너 나 때릴래? 어? 자, 나 피곤해. 졸려. 들어 잘게. 네, 선생님. 아, 복주 씨, 통화 가능해요? 네, 그럼요. 말씀하세요. 어디 학교예요? 훈련 중인가? 아니요, 지금 좀 쉬고 있는데. 무슨 일로? 그럼 나 잠깐 볼 수 있어요? 지금요? 무슨 일로? 먼저 축하해요. 어제 1등한 거. 예. 감사합니다. 어제 준영이한테 엄청 혼났어요. 난 근처에 일 있어서 갔다가 복주 씨 경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응원하려고 들렸던 건데 내가 오지랖이었나 봐요. 미안해요, 복주 씨. 역시 나 때문에 상처 같은 거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.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의 일들도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좀 짧았어요. 미안해요. 아니에요, 선생님. 선생님은 잘못한 거 없으세요. 다 제가 저 혼자서 선생님 좋아하고 짓고 까불고 뻥까지 치고 다 제 탓이에요. 아니에요. 난 그냥 호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어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진짜 미안해요. 아니에요, 선생님. 제발 그러지 마세요. 나는 복주 씨 보면 막 기분 좋은 에너지 받게 되고 막 즐거워서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. 참,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건데 참. 아니에요, 선생님. 아니, 잘해준 게 왜 잘못이에요?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. 저 금사빠예요. 막 금방 사랑에 빠지고 또 금방 또 딴 사람 좋아하고 막 좋아하는 연예인도 오늘은 송중기? 내일은 막 김수현? 막 맨날 바뀌어요. 준영이랑은 이제 다시 본 지 얼마 안 돼서 걔도 잘 모를 거예요, 저 이런 거.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은 지루해가지고 딴 생각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어제 보셨듯이 제가 또 1등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운동만 하게 생겼어요. 그렇구나. 저기 저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보단 사람이 많은지 저 완전 스타 됐어요. 그래요? 그럼 일어나야죠. 네. 이거 비쌀 텐데. 아깝다. 네, 정준영! 너 잠깐 나 좀 보자. 야, 뭔 일인데 공포 분위기를 다 조성하고. 왜 뭐. 왜 말했냐? 선생님한테. 뭐? 나 혼자 선생님 좋아한 거 왜 말했냐고. 네가 뭔데? 나 선생님 만나고 오는 길이야. 미안하다고 자기야 나한테 실수한 거 같다고 쩔쩔매면서 사과하시더라. 그런 선생님 보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 줄 알아?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미안해지는구나. 같이 좋아해 줄 수 없어서 참 곤란해지는구나. 야, 뭘 또 그렇게까지.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었잖아. 왜 나한테 그딴 걸 느끼게 만드는데?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내 마음을 전하는데? 그게 아니라 난 그냥 그래, 그날 대기실 갔었어.
너 울고 있는데 마음 안 좋더라. 근데 형은 또 생각 없이 꽃다발 들고 오고 일단 끌고 나가서 나도 모르게 욱해서. 네가 왜 욱해? 네가 나야? 그냥 냅두지. 선생님 나한테 쩔쩔매는 것보다 그게 난데 왜 자꾸 네 멋대로인데 넌 재밌냐? 내가 네 형 때문에 병신같이 구는 게 재밌어? 야, 넌 내가 재밌어 보이냐? 재밌는 일이 너무 없어서 네 거짓말에 장단 맞추고 위로한다 깝치고 형한테 일러 바치고 그런 거 같아? 모르지. 난 네가 아니니까. 야 그래. 그럼 난 그런 놈이라 치고. 넌 뭐냐? 1등식이나 해놓고 왜 패잔병처럼 그러고 다니는데? 야 경기 좀 보인 게 뭐? 그게 그렇게 쪽팔려? 이때까지 해온 역도가 넌 부끄럽냐고. 아 그거랑 다른 문제란 말이야 이건. 야 어쨌든 쪽팔려고 있잖아. 야 같은 운동하는 입장에서 너 참 멋지다 생각했는데 요새 좀 후져. 네가 널 그렇게 쪽팔려 하는데 누가 널 이쁘게 보냐? 오늘 예약 환자 끝이죠? 네. 우리 슬슬 마무리하죠. 네. 아, 선생님, 얘 오늘 술고프대요. 저희 회식한 지도 좀 됐는데 맥주 좀 사주세요. 그래요? 가볍게 한 잔 사죠. 준영 씨. 준영아. 퇴근이야? 우리 맥주 한 잔 하러 가려고. 같이 갈래? 죄송한데 오늘은 형 좀 양보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한테. 아, 그러죠. 저희는 다음에 마시죠. 뭐. 나가 있을게. 옷 갈아입고 나와. 야, 추운데 안에서 기다리지 왜? 형 복주 만났다며. 그동안 내가 과하게 친절했던 것 같기도 하고 경기장 간 것도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. 그래서 형 마음 편하자고 만난 거야 복주를? 뭐? 그렇잖아. 형 마음에 짐 덜 자고 복주 만나 사과한 거 아니야?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른인데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지. 혹시 내가 또 실수한 거냐? 또 실수했어. 지 때문에 쩔쩔 매는 형 보는 복주 기분 어땠을 것 같은데. 미안해라도 하니 마음 좀 풀린다 그랬겠어 걔가? 왜 형은 항상 형의 그 넘치는 배려가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라 왜? 옛날부터 그랬어. 내가 형 집 와서 살면서부터 형은 항상 날 너무 배려했어. 형 물건 망가뜨려도 형 몰래 스페어키로 형 차 몰고 나갔다 긁어도 형 화 한 번 낸 적 없잖아 나한테. 모르는 친구들은 그런 형이 어딨냐고 부러워했겠지. 근데 난 왠지 그게 슬펐어. 아 내가 친동생이 아니라서 그렇구나. 난 그냥 이 집에서 보호받는 이방인이구나. 아 준영아. 알아. 그러려도 아니었겠지. 형도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참 힘들었을 거야. 근데 난 차라리 형이 나한테 화내고 다른 형들처럼 좀 패기도 하고 그래주길 바랬어. 간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말이면 답니까? 아 우리 준현 씨 말이 차꼬치가 전화를 해서 사정을 했다잖아요. 운영비 선급 좀 해달라고. 그게 저 말이에요? 네, 그러셨어요. 제거 잘 왔어. 이거 와봐. 잘 왔어. 자네가 말 좀 해봐. 아니 이 양반들이 자네가 뭐 운영비를 갖다 썼네 뭐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. 맞습니다. 제가 그런 거. 뭐? 제가 사적인 일에 좀 썼습니다. 죄송합니다. 사적인 일 뭐? 아니 채코치가 운영비를 갖다 쓸 정도로 급한 일이 대체 뭔데? 죄송합니다. 채코치. 주장 언제까지 스트레칭만 할 건데? 훈련 시간 10분이나 지났는데. 교수님 코치님 왜 안 오시냐? 은규는 뭐 따로 전달받은 거 없어? 없어. 내가 전화 한번 드려볼게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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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규야
오늘 네가 훈련시켜야 되겠다. 어제 한 그대로 그 세트 4개씩 반복 훈련시켜. 알았지? 야, 교수님 얼굴 완전 비금인데 왜 저러시냐? 그러게. 분위기 완전 쌀벌하네. 코치님 또 어디 가시고? 아, 맞다. 아까 교수님 얼굴 막 사색되셔가지고 본부로 막 뛰어가시던데. 본부? 본부로 왜? 본부 갔다고? 무슨 일인데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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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? 엄청 막 사색돼가지고. 야, 너 뭔 일 있어, 이거는. 뭐 하신 거야? 아니, 교수님 본부에 갈 일이 없잖아. 야, 시끄러워, 시끄러워. 뭐해? 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? 어제 했던 거 그대로 세트 4개씩 반복해. 시작. 네. 야, 빨리 움직여. 누굽니까? 아니, 너 누구 본부는 사생각이야. 저 학과장님. 그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. 예, 저 제발 선처 좀 해주십시오. 아니 그 사적으로 공금 남용하고 할 그럴 친구가 아닙니다. 그 30도 아니고 300이나 그 아니 그 말이 안 된다니까요. 코치님. 여기야 너 훈련 안 하고 왜 나와 있어? 제 합의금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? 야, 너 알 거 없대도? 운영비 때문에 문제 생겼다고 하던데. 교수님 통화하시는 거 들었어요. 맞아요, 운영비? 코치님, 저 때문에 운영비 손대신 겁니까? 야, 우기야. 저는요, 코치님 진짜 그런 돈인 줄 알았으면 제가 빵에 들어가는 있어도 저 절대 그거 안 받았을 거예요. 제가 본부 가서 다 말씀드리고 올게요. 야, 정은규 스탑! 야, 네가 가도 달라질 거 없어. 이유가 어찌됐건 공금 쓴 건 사실이고 그건 내 잘못이야. 그냥 너 모른 척하고 있어. 어떻게 제가 모른 척해요. 다 저 때문에 생긴 일인데. 판단 내가 한 거야.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. 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네 멋대로 행동하면 난 너 안 본다. 왜 형은 항상 형의 그 넘치는 배려가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라 왜? 네, 엄마. 왜? 좋았어요. 안녕. 왔냐? 아, 뭐해? 얼른 안 거 들고. 아, 근데 갑자기 웬 대대적인 정리예요? 아, 전에부터 네 엄마가 별로 하셨는데 더 춥기 전에 하자 그래서. 아유, 당신 빠져도 되겠네. 장정들이 하라고 그러고 가서 몸 좀 지져요. 등 뻐근하다면서. 그럼 그럴까? 부탁 좀 하자, 아들들. 아이고, 수고 좀 해라. 어? 약은 우리가 챙길게. 고생들 좀 해. 네, 다녀오세요. 이거 얼룩. 그 밑에 맞춰서. 아유, 이 고이 키운 선수 근육을 이런 데 쓰게 하고 말이야. 고생했다. 아니 뭐 고생까지는 아니고. 그 선수 근육 제대로 쓰게 오랜만에 캐치볼이나 한 게임 할래? 괜찮아? 뭐 하는 거야 지금? 큰일 날 뻔했잖아. 너 운동한다는 게 그거밖에 못 던져? 너 일부러 감정실로 던졌지? 어? 죽고 싶냐? 됐냐?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형 같아? 아니 뭐야! 아, 깜짝 놀랐잖아요. 아야, 난 네가 진짜 너한테 잘해준다는 게 더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 줄 꿈에도 몰랐다 진짜. 아, 나 이거 진짜 병인가? 아니 무슨 병일 것까지? 내가 예민했던 거일 수도 있어. 미안하다, 어쨌든. 아, 하지마. 형 이러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라니까. 진짜 미안한 사람이 누군데? 잘해줘도 승질인 거지. 내가 배가 불러서. 야, 근데
저 화내니까 진짜 무섭더라. 한 대 맞는 줄 알았어. 아, 그럼 내가 형한테나 우쭈쭈하는 동생이지 원래 포스 좀 있거든 내가.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남일에 별로 관심 없는 네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거 보면 꽤나 특별한 친구인가 봐. 복주 그 친구. 아니, 특별은 무슨. 아니, 그 나이에 덜 떨어지게 짝사랑이나 하고 있고 불쌍해서 그러지. 그게 뭔 소리야? 코치님이 해골당하다니. 학적과 다니는 아는 직원분 말로는 그 코치님이 우리 부 운영비 선급 받아서 그 사적으로 쓰셔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해고됐다는데. 완전 대박. 아, 말도 안 돼. 아니 우리 코치님이 어떻게. 진짜예요 선배님? 아마 맞을걸. 그래서 어제 교수님도 저기압이셨던 것 같고. 아니, 그럴 리가 없어요.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코치님이. 아니 어제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. 아, 진짜? 그래서 나도 좀 안 믿기긴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왜 누워 있어? 주장, 네. 오늘 용상 인상 훈련 없고 웨이트장 가서 각자 보강 훈련 하도록 해. 네가 인솔해. 아니죠. 이거 다 헛소문이죠. 미안하다. 뭐야? 미안하다는 건 인정한단 거잖아, 코치님도. 어떻게든 해고는 막아보려고 했는데 미안하게 됐다. 아닙니다. 다 제 잘못입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자. 어디다 갖다 쓴 거야, 그 돈? 아니, 용도는 알아야 정상 참작이라도 해달라고 빌어볼 거 아니야, 이 사람아. 무조건 다 제 잘못입니다. 애쓰지 마세요, 교수님. 저 때문입니다, 교수님. 코치님이 운영비 쓰신 거, 그 제 합의금입니다. 야, 방음기. 예, 영어 끝났음. 예, 교수님. 아, 형! 어, 왜? 어? 윤 교수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? 뭔 일 있어? 채 코치가 잘리게 생겼어요. 생길 돈도 있고 해서 일단 맡고보자고 썼답니다. 근데 이렇게 정상 참작이라도 되게 하려면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그놈한테 징계할 것 같고 나몰라라 하자니 제 코치가 너무 짠하고. 근데 고민도 하지 말래요. 고민할까 봐 사실대로 말 못했다고. 아우 여자가 멋있고 지랄이야. 진짜 가시는 거예요? 아우 야. 야 진짜 미안하다 야. 야, 훈련 잘하고 또 분위기 핑계로 괜히 농땡이 부르지 마라. 응? 갈게. 코치님! 야, 나 혼자 마. 나 혼자 갈게. 어? 야, 빨리 연습해. 어? 이것들이 또 빠져가지고 말이야. 자, 역도 화이팅! 나오지 말라니까 왜 나와? 아니잖아요. 코치님 그러실 분 아니잖아요.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거잖아요. 아니죠, 그쵸? 아니죠. 야, 미안하다, 진짜. 그럼 앞으로 이제 저 누구랑 훈련해요? 코치님 제 전담이시잖아요. 힘들게 체격까지 올려놓고 저 이제 누구 믿고 운동하라고. 이건 아니죠, 진짜. 같이 가자면서요. 왜 이러고 혼자 가시는데요? 아, 고치지! 고치지!
저기. 자. 가요. 됐어요.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돼요. 아이, 그 말 좀 들읍시다. 어? 여자가 고분고분하면 시원큼 듭냐. 어? 어떻게 스피드를 한번 즐겨볼까요? 이게 아닌데. 이게 아닌데, 그림이 이게 아닌데. 근데 이제 좀 천천히. 아유, 주말에 이게 웬 집합이냐고. 나 좀 이따 알바 가야 되는데. 야, 진짜 그 기석이 그 새끼 때문에 빡친 거 맞아, 코치님? 어! 어제 코치님 1학년 키클럼 보강시켰는데 그냥 쨌대잖아, 그 새끼가. 완전 빠졌다고 전학년 집합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, 지금? 아, 저기 우리 복주 못 봤어? 용병님? 못 봤는데 왜요? 아, 우리 스폰서 미팅 있는데 복주 갑자기 없어져가지고. 없어지다니? 뭔 일 있었어? 오늘 코치님이 해고를 당해서 워낙 따르던 분이라 마음이 안 좋긴 할 텐데. 아, 그래도 이렇게 대책 없이 사라질 애는 아닌데. 그러게, 내가 얘 요즘 이상하댔잖아. 맨날 잠만 퍼자고. 다시 역조장 쪽으로 가보자. 글쎄 왔을지도 모르니까. 우리 갈게. 와, 이게 뭔 일이래? 참, 용병님도 여러 가지 한다 진짜. 야, 뭐야, 늦었어, 빨리 와! 야, 어디 가! 늦었다니까! 야, 너 뭐야, 임마? 어딨다 이제 나타난 거야! 야, 네 친구들이랑 다들 얼마나 찾아간 줄 알아? 전화기 왜 꺼놨냐? 네가 지금 사춘기야? 사람들 걱정시키려고 작정하고 숨어 있었던 거야, 뭐야? 철없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! 너 왜 이렇게 사람을 신경 쓰이게 해? 왜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맘 졸이면서! 네 걱정을 하게 만드냐고, 김복주. 준영아. 나 이상해. 나 아무래도 아픈 것 같아.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역도는 더 하기 싫고 이상하게 자꾸 졸려. 기운이 하나도 없어. 복주야. 아, 나 진짜 어디 고장났나 봐. 가슴 뭐가 막 꽉 막힌 것 같아. 너무 답답하고 자꾸 슬퍼. 나 어떡해.